네, 지금 가나 부산에 왔습니다. 이광욱 선생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 봄과 굉장히 어울리는 색채인데요. 이 작품이 원래 6폭 시리즈인데 여기 벽면 길이 때문에 3폭이 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포성 우리 가나 부산 팀장을 통해서 이번 이강우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나 부산에 이강욱 선생님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가나 부산은 봄을 맞이해서 이강욱 선생님 전시를 준비했고요. 이강욱 선생님은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 현재까지 제작한 작품들을 많이 모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욱 선생님은 최연소 나이로 중앙미술대전 대상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홍익대 교수도 최연소 나이로 이제 교수님이 되신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신데요. 이강욱 선생님은 한국 추상회화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계시지만, 사실 현미경으로 돌아본 미립자의 세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리셨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추상회화다라고 이름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회화에서도 사실 추상회화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들 위에서 쌓아지는 결과가 결국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 색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이번 전시에 총몇 점이 출품이 됐죠? 이번 전시에는 30점 정도가 출품이 되어 있고요. 네.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거대한 회화들까지 네. 여러 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시 언제까지인가요? 이 전시는 4월 10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네. 지금 마침 또 밤하 기간이어서 네. 이강욱 선생님의 이 회화 작품들을 보려고 네. 밤하를 방문하신 분들이 가나 부산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이강욱 선생님 전시 가나 부산 많이 찾아주세요. 네, 지금 제가 가나 부산에 왔습니다. 이강욱 변화하는 색 전시가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려진 세포 네? 차이가 있죠.
막내 교수. 굉장히 꼼꼼한 레이어, 중첩. 그 안에, 글쎄요, 어떤 세포의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추상화, 이런 작품. 녹두색과 연두색. 우리가 얘기하는 고귀한 색, 보라, 퍼플, 그런 색입니다. 그의 최근 작들은 인식 불가능한 우주 안에서 자아의 지식을 얻어낸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회화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네. 네, 이광욱 작가의 영상 인터뷰 내용입니다. 손끝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적으로 개인적 캐릭터 성격을 작품을 녹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던 이런 선생이 그 비즈. 작업이네, 비즈. 근데 비즈 조금은 작은 물방울처럼 보이는 비즈. 네, 가나 부산에서 내려다본 해운대 해수욕장 뷰
전망 좋은 곳이죠. 이상 가나 부산 이강욱 전시장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